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는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뭐였을 것인데, we have been to walk. 자동하는 것. 자, 그 도전이 걸어가는 거였는데, outside his cave. 자, 그의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거요. 그죠? 자, in the morning. 자, 아침에 밖으로 나가서. 자, 그리고,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walk랑 이제 얘랑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 1번, 동사 원형 2번. 자, 발견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기되어 놨을 이유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그죠? 여기서는 누가 지금 주어예요? 이 남자가 주어죠. 그죠? 근데 이 주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얘랑 목적어랑 같다. 그러니까 제기되어 놨을 때 써야죠. 자, 그래서 그 자신을 발견하는데, 자, face to face. 이제 대면하는 거죠. 자, 누구랑? 아주 크고 배가 고픈 사자와 직면하는 아마 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밖에 나가서 그런 이제 맹수랑 이렇게 직면하는 거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서 when confronted with such a threat, the brain would send the signal threat, and the body would respond by shooting hormones such as adrenaline into the bloodstream at lightning speed. 라고 나옵니다. 자, when confronted. 자, 뭐뭐 할 때, 뭐뭐 했을 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직면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선사시대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면, 잠깐만, 여기서는 his니까는 그냥 he라고 할게요. when, 아니면은 잠깐만, 이 주어랑 같기 때문에. 뇌가 직면하다. When the brain was confronted with. 보통 주어랑 같을 때 이렇게 생략이 되는데, 뇌가 직면했다. When the brain was confronted. 여기서 이제 뇌라고 할수 있지만, 사람이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얘가 이제 주어니까. When, 뭐, he, 뭐 was를 쓰거나 he 대신에 뭐 is을 쓴다거나 이렇게 얘가 생략이 이렇게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수동태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비동사 쓰고 여기에 PT를 썼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PT를 썼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 주어가고 뭐가 생략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when he was confronted, be confront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자, 그러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 그 뇌는 would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자, 뇌가 그 신호를 보내곤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신호를. 자, 위협이라는 거. 그리고 몸이 뭐뭐 하곤 했다 해도 마찬가지 그 몸이 이제 반응한 거죠. 뇌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몸이 반응하는데 자 이거 함으로써 아이아이 함으로써 자 슈팅하면은 뭘 쏘는 건데 여기서는 호르몬을 뿜어낸다라는 거죠. 자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이거와 같은 호르몬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어디 안으로 그죠? 그 the bloodstream 그래서 혈류
do라고 나오죠. 그래서 피 여기 혈류로 이렇게 호르몬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at lightning speed 번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위협이라는 걸 감지하고 나서 호르몬이 나오고 몸에 이제 신체가 반응을 그렇게 했다. 자 호르몬을 이렇게 가지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서 그 다음에 C로 가서 자 that made it. 그것이 made the body immediately stronger and faster. So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것은 만들었다. 그 몸을 즉각적으로 더 강하고 더 빠르게 이렇게 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몸이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아드레날린 때문에 확 그 순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었다. 그 인간이 either 나와서 뒤에 or 나와서 뭐 이거 하거나 아니면 저거 하거나 either A or B, A 또는 B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1번 그 병렬구조 여기 either A or B에서 얘도 동사 원형 1번 자 그래서 인간이 그 사자랑 레슬링을 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왜? 딱 있으면 싸울 거냐 아니면 도망칠 거냐 그죠? 그거를 매우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호르몬 분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When humans either fought or ran away, the physical activity would use up the hormones and the body chemistry would quickly return to normal. 자, when 뭐뭐 했을 때 그 인간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쳤을 때 그 신체 활동이 뭐뭐 하곤 했다. 그죠? use up 하면은 다 써버리다. 자, 그 호르몬을 다 써버리곤 했다. 그죠? 그 신체 활동이. 자, 그리고 그 몸의 그 화학 작용이 뭐뭐 하곤 했다. 빠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곤 했다. 신체 화학 반응이 재빨리 정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랑 다르게 과거에는 그런 위협이 있었을 때 그게 빠르게 해서 그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 호르몬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현상 시대에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생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됐죠?